그나저나 오늘 그래도 손님 왔네. 영배가 나는 그래도 늘 궁금하고 그다가 방송에 또 가끔씩 또 나와. 어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근황을 알 수 있잖아. 우리 서울에 다닐 때 얼마나 재밌었니? 정말이야. 어 정말 재밌었지.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여기 이계희 씨가 또 형사로 나왔다. 예, 예. 나 방송 보고 알았어. 단속반에. 단속반으로. 형사 가짜 형사예요. 그것도. 가짜야 근데 그것도. 그것도 가짜야. 돈 뜯으려고. 어, 뭐 그런 거지. 아이고. 당신은 내가 가짜 형사로도 말도 무슨 상관이야? 아니 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다 있어? 들어가서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물어보자고. 좋아. 너부터 들어가. 당신부터 들어가.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자. 아이고 정말 반갑네. 아이고야 근데 얼굴 봐. 얼마만 해봐. 한 10년 전에 그 10년 전 한 됐는데 예식장에서 뵌 거 같아. 예식장인 거 어디서 봤지? 아, 그러니까 10년 그래 그 정도 됐어. 근데 그때야 뭐 예식장에서 그냥 안부 정도는 묻고 그렇죠. 그냥 헤어지는 잠깐, 거니까 잠깐. 어떻게 지내냐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어. 원래 사부님 사부님인데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때문에 뵈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기다렸다고 사실은 스승의 날 뭐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가발에 들고. 무슨 만나줘. 그럼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내가 택배 시키면 바로 배달돼.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뱀이라든지 어디 갔다 대지.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뭐 그냥 왔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네. 뭘 항상 가져들어와. 네, 제가 선물을 뭐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예. 네, 그때 서울에들 하면서 우리가 제비 생활한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제비 쪽 청산하고 나중에 이거 길거리에서 이거. 오징어 팔았지. 아, 오징어 팔았지. 아 정말로 오징어 팔았어. 그랬어. 동작대교 있죠?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 있지? 그 가운데서 오징어 팔아서 막 지나가는 차들이 점점 모르잖아. 병목 현상 있는데 그래서 차가 좀 그때는 많진 않았지만 맞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공사 소속 병목 현상 관리과라고 그래 오징어 팔아. 오징어 팔 장사를 다양했어. 그때 팔던 오징어 남은 거 내가 사줬어. 오징어 가져왔어? 썩은 거 아니야 썩은 거. 내가 오징어 엊그제 주문증 갔는데 네. 오징어 살까 말까다 집에 오징어 몇 마리가 있어. 오징어 아주, 아주 실한 거. 아이고 잘. 내가 그때 도매로 뛰었던 데 맛있는 오징어다. 예, 예. 여기 또 감별사가 계시니까. 예. 아니야 이거 맛있는 오징어다. 예. 많이 좋아하네. 이거는 그냥 먹는 거야. 구워 먹는 거보다 나 구워 먹으면 즐겨. 아유 오징어 먹고 싶었는데. 그 옛날에 이거 먹다가 임플란트 한 거 빠진 게 있어. 몇 년 전에. 얼마나 질겅질겅 씹었는지. 조심해야 돼. 어제도 한 마리 먹었거든. 워낙 좋아하니까. 야, 오징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안 구니까 맛있다. 안 구워야 된다니까. 아니,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를 샀어? 오빠, 이거 딱딱 갖고 갈게. 우리 다 써가지고. 아니, 도대체 뭘 한 거야? 뭐 그릇이 없어. 우리 요리. 어? 요리 있어, 요리. 아니, 뭐 신 같은데 뭐 돌리고 뭐. 무슨, 야, 너 신부 수업한 거야? 무슨? 신부 수업 했어. 야. 열심히 신부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신부 수업 같은 거 딴짓하고. 어? 아, 오빠. 어? 어, 진짜 음식 맛있었는데 이거 근데 다 식어가지고 오빠 이거 하나만 먹어봐. 이거 하나만. 이거 한 거야? 어. 명란젓. 지금 식어서 조금 그런데 나 그럼 괜찮지? 맛있지? 이거 다 손으로 다 집어넣었다고 내가. 얘 생각한 거 맞죠? 어, 오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아 이제 여기도 있네. 어. 많이 만들었지. 네, 맛있다. 따뜻할 때 더 맛있었는데. 맛있다. 올 말이야. 그래도 예. 예상보다는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아, 진짜요? 예.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좀 껴입고 뭐들 나오고는 영하권이었는데 예. 금동이하고 네. 저기 저 남영이하고는 저 하지 감자 그거 지금 심으면 좋잖아. 좋죠. 아, 하지 감자. 예. 동이 있습니다. 그, 맞다 그러면
할까요 그거? 그러면은 두 사람은 네. 이따가 조금 준비를 해줘. 저희 그러면 저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예. 어,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수고해. 네. 조심들 하고. 네네. 네. 장갑 끼고 해. 예예예. 예. 밖에 있습니다. 영배는 참 서울의 달에 어찌 캐스팅이 된 거냐? 어? 저는 한지웅 사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원래 그 김 작가가 저기 한지웅 사가족을 하시다가 갔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아는 상황에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다 잘 된 거냐? 뭐 원이 왕 김원이 그랬지, 이미지 그랬지, 채시라 뭐. 제비가 세 명이었잖아. 세 명, 한 명이 누구였더라? 한석규. 한석규지. 근데 다 달랐어. 네. 다 특색이 있었지. 저는 새끼제비. 영배 씨가 새끼제비로 제일 사랑받았어, 네. 그랬더니. 새끼제비. 제비 스타일도 유행했어, 옷도. 그렇지, 뭐 정말 지금 말하면 일단 민지... 우리 둘이는 백이민족이라고.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 그 나문희 씨가. 무슨 쟤들이 백이민족이라고 백부대에다가 하얀 양복 차림으로 다닌다고. 오늘이 무슨 백이민족 모임 있는 날인가?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허옇게 세트로 놓으시는구만 이제. 아이, 나 이 자식 오늘 똑같은 옷 입고 나와갖고요. 의상은 다 내가 준비했지 뭐. 아니 의상 세트 안 해줘. 아니 나는 원래가 나는 내 의상이야. 그게 지금 저 영배 입었지만 속에 아까 그 알록달록한 남방 같은 거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렇죠. 남대문 동대문. 오, 그런 게 있어. 그 하얀 양복은 내가 그 맞춘 거야. 맞춘 거야. 맞춘 거지. 그건 맞춰서 내가 흰 거를 맞춰가지고 입었지. 빨간 양말하고 그리고 그 추리닝 있잖아. 그건 내 추리닝이야. 그래가지고 여름에 덥다고 그래서 이걸 잘랐잖아. 또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거 반팔로 만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추워지니까 궁상맞게 또 집에서 그걸 또 내가 꾸매고 있어. 붙여서 날씨 춥다고 그 잘라낸 거 있잖아. 이거를 다시 붙이는 거야. 이제 꾸매고 그러니까 역할이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맞아. 그리고 나이들 먹어가지고 그 라면 몰래 훔쳐 먹어가지고 최민식이한테 얼마나 내가 야단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내 꿈이 그거였잖아. 그래 새끼야 나도 라면. 돈 벌면은 라면 내가 아주 한 박스 사놓고 먹는다. 그게 내 한이었어. 근데 그중에 제가 라면을 훔쳐 먹으면서 계란까지 넣어서 먹은 거예요. 야 너 내 계란까지 먹어가지고 얼굴에서 빡 그래 얼굴에 옷 세탁이 안 됐어요. 그러죠? 옷 버렸잖아요. 라면 내놔요. 벌써 물에 넣었어요, 임마. 나도 이런 말 할 자유는 없지만은요. 왜 삽니까? 왜 살아요? 돈 생기면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임마. 임마, 이거 내가 비상용으로 밤에 배고플까 봐 사다 놓은 건데 네가 함부로 먹으면 어떡해? 에이, 라면 하나 갖고 뭘 그러세요? 라면 하나 갖고 뭘 그래? 나쁜 자식이게. 국 중에서 상당히 귀여웠어 그래도. 귀여웠어. 제비 새끼지만은. 아니 근데 지금 알아보는 사람 있어? 예, 나이 드신 분은 알아봐. 예, 알아보신 분은 있어요. 뭐라. 인기 많았어요 영배도. 아마 지방 행사도 많이 다녔을까. 예.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 저 서울의 달 끝나고 또 노래까지 취입했거든요. 그렇죠. 남자답게 크게 한번 웃어봐. 아, 그래, 그래, 그래. 멀리 앞을 바라봐. 나 혼자면 어때 하고 생각해. 남자답게 그렇게. 아, 귀에 많이 이거 그래. 예. 예. 이 노래 해가지고. 노래 좋다 지금 또 들으니까. 예. 이 노래도 또 몇 개월 만에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 방송국 공개 방송하는데 노래 끝나고 밖에 딱 나오는데 막 여중생들이 막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 떴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데? 예. 네, 네. 아이돌한테만 하던 걸 내가 당하니까 이건 뭐 힘들지만 너무 기분이 당연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막 듣고 막 해서 선글라스 뺏어가고 막. 내가 이제 조트 떴어 막. 예, 예.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여기 짝짝이로구나. 예, 예. 잡았다니고. 너 노래 부를 때 영배도 그
가요 톱10인데 나갔나? 예, 예. 7위까지 하고 그랬어. 7위?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부른 그 예, 노래 가지고 예, 예. 노래가 좋으네 지금 보니까. 처음에 작사 곡이 작사 작곡은 나왔는데 이 남자답게 사는 게 뭐냐 가지고 설문을 돌렸어요. 꼬맹이들. 그러니까 남자답게 사는 법에 대한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남자답게 사는 거냐. 그래가지고 노래 앞에다가 그 합창으로 넣었죠. 오줌 싸지 않기 늦잠 자지 않기 남자답게 그렇게 말썽 피지 않기 아픔 떨지 않기 남자답게 남자답게 그렇게 꼬마들하고 같이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랬죠 무대에서. 꼬마 합창단이 애들 발상이 그렇다. 역시 재밌다. 오줌 싸지 않기 말썽 부리지 않기.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래 중에 오줌 싸지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래, 얼마나 기분 좋아. 이렇게 환호하고. 예. 평생에 딱 한 번이지. 그렇죠.